야야 지효수 지효수 미안. 선배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 저희는 ES 연습생인 이든 우성 동범입니다. 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동거라니까? 그야 뭐 신이 다 그런 거지 뭐. 솔직히 강의든 볼 게 뭐 있냐. 나 공시운 빨이잖아. 아 형 그래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. 또 나만 나쁜 놈이지? 나쁜 놈이 맞긴 하지. 뭐? 아 형 장난이지. 야 아 됐어 이랑 말 안 해. 선배님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너도 수고했다. 저기 선배님 아까는 고맙지? 네. 야 그 기자 원래 그렇다고 들었잖아. 앞으로 더 데뷔해도. 야 그리고 더한 기레기들도 많아. 네 선배님. 그리고 아까 애들 얘기는 담아둘 거 없어. 다 부러워서 하는 소리야. 선배님도 들으셨어요? 그냥 뭐 어쩌다가.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넌 네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. 남들이 뭐라고 하던 그냥 무시해버려. 감사합니다 선배님. 하신 거 아닌가 해서. 야 너 너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냐? 아까 그 남자가 서프라이즈 키스라도 하면 어쩔 뻔했어. 그렇게는 안 보였는데. 야 사람 마음 아무도 모르는 거야. 넌 지금도 내 마음이 어떤지 모르잖아. 아, 내가 못 도와줄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. 네 선배님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. 누구? 저예요 이든. 너 나랑 무슨 은행 털러 가냐? 옷이 그... 우리인 거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요. 니키 대표님이 아무도 모르게 살짝 다녀오라고 했잖아요. 야 슈퍼스타 납셨다. 아무도 없구만 무슨. 우린 그냥 친한 선후배 그 이상 그 애도 아니에요. 뭐 그런 비밀 연애 컨셉 그런 거야 뭐야. 우리 그냥 편하게 응? 편하게 갔다 오자. 아 죄송합니다. 이번에는 제이씨부터 다시 갈게요. 네! 이번에는 제이씨의 피아노 연주 한 곡 더 들어볼 텐데요. 치열했던 삶 속에서 야 이든아 야 저쪽으로 가자. 이쪽이 더 가까운데요? 음악 좀 더 듣고 가죠. 야 얼른 가자니까? 너 왜 이렇게 애가 정신이 없어? 이상한 불편하겠지만 도현빈 얘긴데 현빈이가 요즘 작은 음악회 그걸로 핫한 건 알지? 그거 섭외가 들어왔어. 도현빈한테 직접. 이게 무슨... 대표님도 잘 아시면서. 그래 알지. 그래도 이 바닥에서 언제고 마주칠 테고 또 그 프로그램 놓치긴 아깝고. 그리고 어젠 감사합니다. 왜? 뭐가? 어제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선배님이 저를 집에 데려다 주신 것 같아서요. 그리고 꼬리는 또 뭐지? 저 어제 실수 안 했죠? 너 기억이 안 나? 그게 제 첫사랑 얘기한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. 참 어쩐지. 다시는 술 마시지 마라. 이상한